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빅스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S&P 500은 약 1.19% 상승해주면서 드디어 4,019까지 올라와 주었고, 다시 베어마켓이 그리는 이 하락 트렌드를 뚫고 올라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식이 올라주었는데,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테슬라와 구글, 그리고 여기 마이크론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구글은 이미 수익 중이거니와 마이크론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했는데, 드디어 상승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 섹터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1월 21일에 올린 이 바이탈 에너지의 경우는 매우 빠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어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멤버십을 대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바이탈 에너지에 대한 대응 계획을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프리마켓 때 페트로브라스를 20% 정도 익절해서 매도를 했고, 매도하자마자 프리마켓에서 바이탈 에너지를 대거 매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제 포지션이 전부 롱인지라 장이 올라갈 땐 기쁩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승이 제가 보고 있는 매크로 데이터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라 이번 상승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의 장이 긴축적인지 완화적인지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바라보겠는데요. 이것은 시카고 Fed Adjusted Financial Condition Index로 0 아래이면서 하락하면 완화적이고 0 이상이 돼 상승하면은 긴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연준은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에 가까웠던 Federal Funds Rate가 어느새 4.33%까지 올라갔으니 정말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연준의 이러한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실제 이 지표는 긴축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긴축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을 지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을 시작으로 해서 금리를 올렸던 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때도 연준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5.1%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처음에는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0 아래이며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초록 색깔인 S&P 500이 가파르게 폭락을 시작하면서 긴축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것은 Bloomberg United States Financial Condition Index로 긴축과 완화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10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올라가면 완화이고 내려가면 긴축입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장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과 동시에 무엇을 리밸런싱의 목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였고 어떠한 저평가 기업을 매수하였는지를 공개하는 등 매매 내역을 공유드리고 있으며 꾸준히 팔로우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안전하게 해나가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보여드렸던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에서도 그랬고, 여기 Bloomberg United States Financial Condition Index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연준이 노력하는 바와는 반대로 지금 시장은 긴축이 아닌 완화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원자재인 가솔린과 원유, 구리, 강철의 가격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솔린만 해도 1월 기준으로 7%가 올랐는데,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으며, 가솔린 물가의 경우는 미시건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영향을 주는 지표입니다. 원자재가 상승함에 따라서 환율 쪽 또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와 엔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최근까지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석유 수입 국가인 일본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이에 따라서 엔화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달러 엔화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달러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주 달러 대비해서도 약세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트렌드를 깨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석유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원자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미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은 1월달의 CPI로 6.1%가 될 것이라고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1월 9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5.87% 정도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원자재들이 쉬지 않고 상승을 하자 1월달의 CPI를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CPI가 상향 주행이 된 것은 1월뿐만이 아닙니다. 2월달은 물론이거니와 4월달과 5월달에 예측되는 인플레이션 예측치 또한 1월달에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상승함에 따라서 CPI 예측치가 1월달을 시작으로 5월달까지 차례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시장이 선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려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아틀란타 페드 스티키 CPI가 예측하고 있는 대로 6%대에서 굉장히 끈질기게 인플레이션이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피벗하면서 낮추기보다 과거 2006년 그리고 2019년 때 보여준 것처럼 금리를 높인 채 유지시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벌써 선반영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시장이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2013년 7월달을 시작으로 실제로 피벗하여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반영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투자들이 어떻게 베팅을 하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데이터의 기준을 잡고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 생각을 표현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영상 내용들은 전부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을 뿐이며 그 데이터를 해석해봤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준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 데이터가 좋았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정말 이제 바닥이며 지금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날이 훨씬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바이탈 에너지를 지상으로 분석을 올렸고 텔레그램에서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전략으로 잡아나갈 것인지를 디테일하게 미리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시기가 온다면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 모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저평가 주기의 상승을 그저 즐기면서 투자해 나갈 것이며 하락하면 매수하고 상승하면 지금의 수량도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즐겨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